안녕하세요. 주인 미상의 물건들 미상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다른 영상이 될 듯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덕분에 제품 의뢰 리뷰가 제 채널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 제품은 게이밍 기어로 유명한 에이수스에서 나온 RT750L이라는 공유기입니다. 다만 이 제품은 헤비 게이머를 대상으로 한 제품이 아니라 라이트한 사용자를 위한 가성비 공유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다가 공유기를 살 때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제품을 선택을 해야 하는지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단순히 ASUS RT-AC750L 공유기 리뷰라기보다는 사실 공유기를 살 때 고려하면 좋은 점 피처링 ASUS 공유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1. 공유기를 사는 목적.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어떠한 이유로 공유기를 사고자 하시나요? 새로 이사간 자취방에 설치하기 위해서? 아니면 게이밍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영상이나 자료용 NAS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처럼 사람마다 공유기 구매에 다양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공유기의 종류도 천차만별로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처럼 새로 이사간 원룸이나 자취방에 설치하기 위한 공유기를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쾌적한 사용을 위해서는 2.4GHz만 지원되는 싼 가격의 공유기보다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2.4GHz와 5GHz 두 대역폭이 동시에 지원되는 공유기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카페나 식당 가면은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와이파이 적혀 있고 5GHz, 2.4GHz라고 둘 다 적혀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공유기가 쏘는 와이파이의 대역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대역폭의 특징을 쉽게 설명을 하자면 2.4GHz는 넓고 대신 느리면서 5GHz는 좁고 빠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2.4GHz는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주파수입니다. 범용성도 좋고 넓은 범위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블루투스 장치나 전파와의 간섭도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속도가 5GHz보다 느립니다. 하지만 5GHz는 2.4GHz에 비해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게 커버 범위가 2.4GHz에 비해 상당히 좁습니다. 그 이유는 5GHz가 벽이나 장애물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유기를 설치한 곳에 벽이 있거나 장애물에 가로막힐 경우 오히려 2.4GHz보다는 더 접속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보통 자취방이나 원룸은 벽이 거의 없습니다. 방 자체도 좁죠. 그래서 솔직히 5GHz가 간섭받아서 사용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코로나가 온 뒤로부터는 줌이나 인강, 그 외에는 게임, 영상 시청 등 속도가 많이 필요한 콘텐츠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2.4GHz와 5GHz 둘 다 지원하는 공유기를 사길 추천드린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에 나온 AC750L은 안테나 각각 2개씩 2.4GHz와 5GHz를 지원하기 때문에 원룸이나 작은 평수의 집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괜찮은 공유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포트 수. 예전에는 목적에 따라서 유선 아니면 무선 아니면 둘 다 되는 유무선 공유기를 구매했다면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와이파이용 플러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랜선용으로 공유기를 구매하기 때문에 대부분 유무선 공유기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지점은 포트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플스나 스위치 그리고 데스크탑, 노트북 등 유선랜을 사용하는 기기가 많다면 이러한 출력이 되는 랜선 포트가 많은 것을 선택하셔야겠죠. 혹은 특수한 경우긴 한데 USB를 사용해서 프린터기나 외장 하드를 연결해서 써야 한다면 USB 3.0 포트가 달린 녀석들을 고려해 봐야겠죠. AC750L은 한 개의 랜 포트 그리고 네 개의 랜 포트를 갖고 있어서 일반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을 듯합니다. 만약 이보다 더 많은 포트가 필요하다면 이것보다 상위 제품을 구매하거나 다른 제품을 구매하셔야겠지요. 3. 램 용량. 엥? 공유기에도 램이 들어가 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공유기에도 당연히 램이 들어갑니다. 컴퓨터에서도 멀티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다다잉 램이라는 말이 있듯이 공유기에서는 많은 기기가 다중 접속할 때 램 용량이 중요합니다. 즉,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기를 동시에 많이 사용하신다면 적어도
32MB 이상의 공유기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AC750L은 램이 64MB이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에게 있어서는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4. 무상 AS. 2-3만원짜리 기기를 사더라도 고장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물론 에이 2-3만원짜리 싸게 사서 고장나면 뭐 새로 사지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AS가 잘 지원되냐 안되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요소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쓰던 공유기는 6만원대의 공유기임에도 불구하고 2년 보증인 반면에 이 AC750L은 3년 무상 AS 지원이라서 이 가격에 3년 무상이면 꽤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AS와 관련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을 싫어하신다면 이 제품 괜찮을 듯 합니다. 5. 디자인. 이건 뭐 개인 취향이라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하실 듯 합니다. 다만 공유기가 한 자리에 계속 있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저처럼 자주 관리하지 않으신다면 흰색보다는 검은색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청소를 자주 안 하다 보니까 먼지가 장난 아니게 앉게 되고 흰색은 거의 회색이 되더군요. 저도 그래서 예전 공유기는 검정색 제품을 샀었고 이 제품도 검정색이라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또 디자인 자체도 날카로운 느낌이라서 까만색의 싼 티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자면 이 ASUS RT-AC750L은 가성비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AS 기간도 넉넉하고 램 64MB면 충분하고 저는 안 쓸 듯 하지만 자녀 보호 기능과 같은 부가 기능도 있으면서 일반적으로 쓸 때 기능이나 속도에서는 제 6만원짜리 공유기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원룸이나 작은 평수에서 쓸 가성비 공유기를 찾으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나는 라이트 유저가 아니라 헤비 유저야 게이밍이나 나스 같은 것을 사용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고급형 게이밍 공유기나 서버용 공유기를 찾아보시면 될 듯 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테고 굳이 제 영상을 찾아보시지도 않을 듯 하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제품 리뷰 요청도 받아보게 되는군요. 협찬받은 제품은 두 번째인가 그래서 이런 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아직까지 그 문제는 살짝 어렵긴 하네요. 그럼 부족한 영상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현생에 이번 달에 발표가 여러 개가 있어서 여기에 치이느라 만들고 싶은 영상은 꽤 있는데 선뜻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6도 사서 쓰고 있고 맥북용 악세사리인 매직 트랙패드나 허브도 사서 쓰고 있으면서 애플 펜슬 팁도 사서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늘 영상이 계속해서 밀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네요. 아무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미상입니다.